이번에 볼 근육은 장요근이 되겠습니다. 소아스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장요근은 대요근과 장골근, 소요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TP로서는 중요한 것은 장골근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요근은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해서 요추뼈에서부터 해서 장골을 지나서 대퇴골 소전자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의 소전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장골근이 수축을 하게 되어버리면 요추와 골반이 움직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 장골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장요근은 TP로 중요하기보다 질병을 진단하고 TP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소아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추나에서 이 장골근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을 해서 손으로 풀어주는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이투 조인트 머슬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디스크를 만드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추뼈의 바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되어버리면 이 장요근이 이 수축이 됩니다. 쪼그라드는 거죠. 수축이라기보다는 이 골반과 추에 있는 뼈들이 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요근은 수축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디스크가 내려앉게 되면 통증이 요추 4번 디스크, 요추 5번 디스크하고 모든 증상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어찌됐건 골반 쪽에 오는 통증의 제일 핵심적인 근육은 이 장요근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P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요근에 들어가는 TP는 안에 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TP는 치지 마시고요. 장골근에 들어가는 TP와 그리고 대퇴골 소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TP 두 군데는 임상적으로 치셔도 되고 배우셔도 되지만 제가 맞아본 결과 이 장골근에 TP를 만졌으면 기분을 되게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릴리스 소아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장골근을 잡고 대퇴골을 움직여서 풀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TP는 침으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장골근과 대퇴골 소전자 쪽에 붙는 TP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한번 맞아보시고, 느낌이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면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요근은 기능상으로 되게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추 디스크라든지 이 골반 리듬에 있어서 패트릭 테스트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굴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는 쪽으로 해서 엄지를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는데 풀리라고 여기를 찍는 거예요. 열어놓고 오른손 찔러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손 왼손으로 이렇게 풀리라는 게 지금 힘들어하잖아. 가만있어. 됐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몇 번이야? 그래서 이게, 그 장요근은 맞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반증되고, 괜찮다는 사람이 반증되거든. 이게, 아까 했던 게 장골근이고, 지금 할게 대요근 쪽이거든. 대요근 쪽인데, 세부 쪽에, 여기 혈관. 혈관인데는, 혈관이, 혈관하고 동맥하고 여기가 지나잖아. 그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쪽으로 치는 가면 안 되잖아. 그냥 이 가딩만 이렇게 잡아놓고, 이 안쪽에 이렇게 치니까, 그걸 소전자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거든. 이번에 쭉 들어가. 아니, 천천히. 이제부터 잡아, 침성을 잡아. 그래, 쭉 들어가. 끝까지 다이스 안 넣었어. 다이스 안 넣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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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위에 거 맞는 것보다 낫지. 이게 느낌이 낫지. 그래서 침 맞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까 그 TP 맞는 자리를 힘들고 이거를 가면서 가면서 조금만 참아. 힘들고 힘들고 이래서 대포를 이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장골근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퇴골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렇게 해주면 이 근육이 지금 자극이 되게 세서거든. 요래 놓고 잡고 천천히 한번 올려도 왼쪽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굴곡 하는 거. 굴곡. 제일 처음에 굴곡 했잖아. 거기에서 장동건 걸린 데니. 그럼 장동건 치료를 했잖아. 그럼 다시 굴곡에서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올라가지. 이제 붙들이게. 여기 거는 게 아니고, 여기 거는 게 아까보다 조금 더 내려놨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그래서 지금 장요근만 봐가지고 조금 느낌이 좋아졌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요렇게, 일단 장요근은 침을 수도 있고, 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장요근을 릴리스 테크닉으로 해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되지, 장요근은. 이 복부 쪽에 오는 거는